반갑습니다. 축구도사 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안산에 아프리카 TV 축구대회를 나왔거든요. 슈퍼리그. 그래서 오늘 제가 경기 영상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Let's go. 자 먼저 니마이 FC의 네.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욱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네요. 김다형 골키퍼가 나와있고요. 안상민, 박은강, 이찬희, 권재진, 신승호, 최성윤, 김두현 전방에는 임성욱, 황원준, 방주호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4-3-3 전형에서 이 3명의 신승호, 최성윤, 김두현 선수가 얼만큼 안정적인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관건이고 예.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제대로 띄워주지 못한다면은 수비와 공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왁구대장 봉준 감독이 이끌고 있는 무FC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 포메이션이고요. 최근영 골키퍼, GPT, 천땡꼬, 허랑우탄, 오아, 수백이, 김학수, 연보성, 정그바, 빡조스 정방에는 방송인 차돈입니다. 네, 투볼란치를 사용하고 있는 무F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4 아프리카TV 슈퍼리그 첫 번째 경기입니다. 니마FC와 무FC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푸토리 선수가 뛰는 폼만 봐도 선수 폼이죠. 아 그래요? 네. 폼으로도 그게 보이세요? 네. 네. 방금 이제 패스를 내줬던 바가방한 선수였고 자 어렵게 지켜내면서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짧게 한번 던져주는데요. 아 수비가 좋아요. 예. 니마 FC 당황하겠는데요. 저 지금도 이제 막 뛰어다니는 폼들을 보면 네. 와, 몸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그 몸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무FC입니다. 이 무FC의 힘이 만만치 않은데요. 니마 예, 예. FC가 지금 전반 1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다 할 공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윤 선수의 돌파를 네. 잘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무FC 자 중앙에서 먼 거리 우와! 엄청 나이 슈팅! 정그바의 서치가 이런 세리머니 봐야죠. 이런 슈팅을 네. 아프리카 슈퍼리그에서 볼 수 있다고요?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무FC 입장에서는 예. 단단한 수비와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0-0으로 끝나게 된다면 무FC가 좀 더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양 팀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니마FC와 무FC의 경기입니다. 후방에서 풋돌이 오른쪽으로 내주면서 경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풋돌이 선수가 수비하는 세터백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살짝 올라와 있네요. 자 흘러나오는 공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풋돌이가 방향 전환 왼쪽 측면인데요. 잘 봤습니다. 자 트래핑이 되나요? 자 최성윤 트래핑을 해놨고 머리를 네, 바꿔주고 있습니다. 최성윤인데요. 자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주심이 바로 앞에서 봤고요. 지금은 수백이 선수의 반칙. 세게 부딪혔어요. 예. 오. 앞서 이제 머리를. 예. 오 차였어요. 아, 네. 그렇네요. 예. 뭔가 뭐, 너무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예. 들어가면서 예. 찼기 때문에 예, 예, 예. 아팠을 것 같아요. 예, 예. 생각은 자. 있었을 겁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그런가요? 거예요. 예, 예, 예. 예. 네, 이거는 한번 바로 때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허랑우토 선수도 의도적으로 공 앞에 좀 서서 시간 좀 끌고 예. 지금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람이 예. 맞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키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또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은데 자 풋돌이가 왼발로 직접 네.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넘겼던 슈팅이었습니다. 제대로 얹히긴 했어요. 제대로 얹히긴 했는데 회전이 많이 가미가 안 되면서 떨어지는 프리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왼발로 네. 에, 가까운 포스트를 봤습니다만 뜨고 말았습니다. 최근 골키퍼가 계속 굉장히 천천히 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킥 좋아요. 최근 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석 선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풋돌이. 풋돌이가 이제 예. 많이 올라와요. 그렇네요. 자 위쪽에서 풋돌이 박스 안쪽 들어와서 크로스까지 자 공 나가지 않았어요. 멀리 걷어내고 자, 있습니다. 자 수비는 좋습니다.
자, 근데 자, 방주호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중요하죠. 자, 공격에 대한 힘을 힘껏 싣고 있는 니마야 FC. 자, 중앙으로 높게 날아왔는데요. 자, 세컨볼 김두현 선수가 다이렉트 처리합니다. 코너킥 세컨볼 김두현 선수가 또 처리하는 모습까지 뭐 슈팅이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온다라는 게 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좋은 수비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무에프시의 코너킥 짧게! 짧게! 오! 반대쪽 그대로 흘러나왔고요. 보토리 오! 미끄러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칩니다. 무에프시가 공을 가져오는데요. 네, 공격이 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에링 자, 왼쪽 측면으로 자, 공간 잘 봤어요. 있어요. 속도 대결인데요. 잠깐만, 자, 하지만 커버. 뒤쪽에서 좋은 커버. 네. 허랑우탄이 나가면 천대꼬가 나가서 수비해 줍니다. 자, 저게 중앙 수비수 간의 호흡이죠. 예. 잠깐 한 명이 빠졌을 때 뒤쪽에서 그 공간을 커버하는 저 모습. 맞습니다. 뭐 살리바가 나가면 마갈량이스가 커버하고 마갈량이스가 나가면 살리바가 커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살리바 마갈량이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수비수예요. 네. 지금 두 선수 조합이 좋아요. 네. 자, 푸토리의 왼발인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높게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와! 엄청납니다. 자, 먼 쪽에서 얼른 크로스 올렸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머리를 갖다 댔어요. 지금 황원준 선수로 보이죠? 황원준 선수의 득점. 올려. 아, 네. 머리로 넣지 않았나요? 머리 아니었나요? 저희가 낮은 화면에서 보고 있고 이제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사실 네. 골자구를 다시 보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발로 넣었다면 예.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예예예. 예. 자, 방주 선수 나갔고 자, 선수 올렸고요. 아, 머리였어요. 네. 방동포 차와 좋은 집중력입니다. 방동포 차와 정확하게 임팩트 있는 헤더. 아, 황원준 저게 넘버 나인이죠. 9번이 저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조용하다가도 한 번 끼 왔을 때 넣으면 됩니다. 공격수는 한 방이죠. 그 한 방을 보여줬던 황원준 선수였고 자, 이러면 분위기가 니마FC 쪽으로 좀 갈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땡구와 허랑우타 수비 좋았다가 예. 얼른 크로스 한 방이 당했어요. 먼 거리에서 저렇게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올 줄 예상을 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끝돌이의 크로스였어요, 그것도. 네. 자, 선볼 박스 안쪽 정금화 쪽인데 오, 놓쳐요. 자, 핸드볼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주심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니마FC의 역습인데요. 천천히. 아, 네, 이 패스미스 아쉽죠? 자, 그러나 뒤쪽에서 커버하면서 공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정도 남았는데 체력 싸움입니다. 자, 왼쪽 측면. 그 체력 집중력 싸움이 될 것도 같고요. 김두현 선수가 돌아 나오면서 풀었습니다. 자, 왼쪽인데요. 최승윤. 일단 등지면서 버팁니다. 앞에 그게 중요하죠? 중앙으로 빼줘. 아, 좋은 패스였어요? 아, 그 장면에서 슈팅 굴절. 오, 빠집니다! 오, 빼갔어요, 선방! 하지만 다시 있어요! 높게, 서커 뒤에 없나요? 뒤쪽으로 옵니다. 없어요! 자, 잡아두고. 끝나지 않았어요? 돌면서 슈팅! 자, 버텨내고 있는 무FC. 전반전에 보여줬던 단단한 수비가 지금부터 나와야 되고, 니마이는 지금 분위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무FC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정금화 쪽인데요. 자, 반대쪽에 오아가 들어가고 있고요. 정금화. 혼자 하나요? 접고 혼자 할 수 있나요? 자, 지금 혼자 할 만한 위치긴 해요. 가운데 오른발 각인데요. 오른발 슈팅. 아, 네,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최성윤 선수가 좀 나와서 받아주길 원해요. 최성윤 선수가 나오면서 받았고요. 어, 수비 좋아요? 바로 커트했는데요. 아, 뒤쪽에 밀었어요. 네. 지금 김학수 선수의 커트였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골킥 박아 잡아냅니다. 멀리 때려 놓는데요. 이거 쉬운 처리가 자, 아니거든요. 마무리! 자, 풋돌이가 떨고 놓고 왼발 오른발로 접어서 아이고. 때립니다. 최군 처리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겨주는데요. 흘러나왔습니다. 김성태 짧게 내줬습니다. 직접 드리블 돌파 왼쪽 측면으로 빼줬고요. 박스 안쪽으로 오, 네. 깊숙하게
아, 김태물이 김태물이 됐나요? 준비 실수가 남았습니다. 네,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왼팔에 맞은 네. 걸로 보이죠. 오른팔 아닌가요? 아, 오른 멀리서 봤을 때 정그바 선수로 보입니다. 네. 자, 다가갑니다. 오른발 슛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깔끔합니다. 인사이드로 몰아넣으면서 나쁜 결과 아니에요. 끝까지 때문에 니마의 푸시도 끝까지 예, 포기하지 나이스! 않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자, 그 사이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김두현 선수가 빠졌고요. 21번에 정진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짧게 한번 던져주는데요. 최성윤 뒷공간으로 한번 넘겨주는데요. 아, 연결 좋아요. 아, 옵사이드. 네. 예, 예. 오른쪽에 공간을 참 잘 봤는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잘하고 있어요.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도 나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속보입니다. 왁구대장 봉준 선수로 지금 출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힘으로 그리고 속도로 상대 선수를 제압을 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컷백으로 내줬고요.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인데요. 아직 있어요. 뛰어보냅니다. 자, 어, 뒤에 있어요. 오, 왼발 높게. 자, 여전히 박스 안쪽에서 위험 지역인데요. 수비해야죠, 수비해야죠. 걷어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교체 투입된 정진환 선수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성태 끝까지 따라보고 있는데. 자, 왼쪽 측면 풋돌이. 오, 네. 뒷공간 맞았어요. 가슴으로 떨고 넣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 현역 때 스로인 많이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저도 참 스로인 못 던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네. 많이 혼났어요. 오, 지금 헤딩이 약간 빗 맞았습니다. 정그바. 잘 끊었어요, 위쪽에서. 자, 전진 패스. 다시 한번 니마이가 공을 잡았습니다. 왼쪽에 최성윤 쪽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요. 공격 한 번 한 번이 중요하긴 한데요. 네, 우리 김학수 선수도 체력이 좋네요. 오, 빠져요. 이게 그냥 빠져요. 자, 봉준 전방에 있습니다. 봉준 볼이 없을 때 예. 오프덕으로 움직이는 나쁘지 않았고요. 자, 추가 시간에 1분입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 빼패스. 저 지금 자, 근데 들어가나요? 근데 애매한 볼이거든요. 자, 이 장면이 예. 최근에 나오는 게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는 콜플레이에서의 그렇습니다. 최근 나오면서 걷어냈으면 쉽게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클리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고요. 자, 그래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지 않아요. 김성태. 김성태 걷어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버텨내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이고. 네, 김성태 다리가 풀렸어요. 교체 투입된 김성태인데요. 네. 자, 그러면서 왼쪽 측면 쉽지 않죠. 풋돌이가 붙입니다. 어, 있어요. 있어요. 반대쪽. 자, 니마이 거의 마지막 측면. 공격 크로스 올릴 수 있나요? 아, 뺏겼어요. 여기서 클리어까지 확실해야죠. 멀리 걷어냅니다. 아, 이게 정그바가 잡으면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정그바가 갑니다. 정그바. 왼쪽 측면 추가 시간 1분 다 지나갔고요. 봉준 뛰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네. 2024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개막전 첫 번째 경기 니마이 FC 무FC 경기 무FC가 2-1 첫 번째 경기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 네. 엄청난 경기력을 양팀 모두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니마이 FC도 전반전에는 니마이 FC와 감스테 FC 임성욱 감독과 맞박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경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니마이 FC와 감스테 FC 공교롭게도 1패씩 기록하고 있는 팀들의 첫 번째 경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오늘 1패를 한 팀은 오늘 경기에서 꼭 1승을 하고 다음 주 경기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FC 1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2득점 1실점 기록하면서 득실에서는 플러스 1 기록하고 있고요. 다득점에서 이제 텐 FC에게 앞서 있기 때문에 텐 FC가 2위 무FC가 1위를 현재 막하고 있고요. 감스테 FC와 니마이 FC 오늘의 첫 번째 경기를 갖는 두 팀 현재 각각 3위와 4위의 랭크가 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감스테 FC는 지난 경기에 득점을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이상호 선수에게 실점만 기록하면서 1-0으로 패배를 했거든요. 감스테 FC 아, 마수거리 득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빡빡한 경기는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거든요. 분명히 오늘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막해. 다음 주에 막 멤버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자, 그거를 위해서는 최소 무승부 이상을 좀 기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먼저 니마FC입니다. 김다현 골키퍼가 나와 있고요. 안상민, 이찬희, 김석, 박원준.
박은강 선수가 홀딩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고요. 2선엔 매기, 김두현, 권재진. 전방에는 방주호 선수와 황원준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황원준 선수도 지난 경기에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선수 출신인 박은강, 이 풋돌이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1-3-2 포메이션을 꺼내든 니마이 FC입니다.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감스트 FC의 라인업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 포메이션이네요. 맞박골키퍼 오늘도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석구축구, 말왕, 로기다, 시조세. 자, 조민재 선수와 양진협, 투슈 이렇게가 중원을 또 구성을 하고 있고 전방에는 제이풋볼, 마선호, 동네축구 고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뛰지 않았던 마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라인에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맞박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꽤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키퍼 포지션에서 주목받은 두 선수가 있거든요. 텐FC의 서도일 그리고 이 감스트 FC의 맞박이었습니다. 2024 아프리카 TV 슈퍼리그 첫 번째 경기 니마이 FC와 감스트 FC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이 감스트 FC고요. 검은색 흰색 줄무늬 유니폼이 니마이 FC 선수들입니다. 자, 이 풋돌이. 자, 왼쪽 측면 방조훈 선수 쪽으로 초기 연결이 됐습니다. 반대쪽 확인.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시조세 선수가 일단 멀리 보내면 패스가 시원시원한데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동고인데요. 가운데 중앙으로 좀 짧은데요. 어설픈 패스. 네, 지금 좀 아쉬웠습니다. 예. 네, 오른쪽 측면에서 감스가 볼을 잡았을 때 꽤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 슈팅까지 하지만 반대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보시면 깃발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반대쪽에서 97번 매기 선수죠. 예. 최성윤. 네, 최성윤 선수. 최성윤 선수가 좀 다친 것 같아요. 부딪혔나요? 예. 피가 나는 건가요? 예. 지금은 마랑 선수가 클리어가 제대로 안 됐고요. 네. 예. 아, 골킥이 선언된 걸로 보이네요. 어? 어, 한마디 연결됐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앞쪽으로 잡아뒀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 자, 두 번의 옵사이드가 벌써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원준 선수 계속 위험적에서 실수가 있어요. 반대쪽에서 반대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니마이 FC도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네네. 몇 번의 슈팅이 어설프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회는 살려야 되는 기회였었고 그리고 지금 감스 FC는 후방 지역에서 계속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주지 않아도 될 어떤 그 분위기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를 살짝 넘겨줄 뻔했는데 다시 분위기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토리 확실히 중원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자, 중원인데 좋았죠. 맞박. 자, 최성윤인데요. 최성윤이 가운데. 아무도 없나요? 슈팅 안 됐어요. 이거에 아무도 없었어요. 니마이 FC가 계속 기회는 잡습니다만은 득점에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됐을 때. 네. 다 같이 말이 없어져요. 아, 맞아요. 네. 예. 야, 저 프로 레벨에서는 그래도 분위기 안 좋았을 때 누군가가 좀 리더가 야, 이거 해라, 저거. 자, 박스 안쪽? 자, 치열합니다. 예. 치열한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지역이 어디냐? 다 감스트 FC 진영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풋돌이 왼발이거든요, 이 선수. 자, 이게 감스트 FC 입장에서는 위기라는 거죠. 자, 풋돌이가 넘겨줍니다. 반대쪽 높게.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니마이 FC도 지금 이런 찬스, 이런 분위기 잡았을 때 득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득점하지 못하고 전반전 그대로 0대0으로 끝나게 되면 더 흥만 쪽은 니마이 FC가 됩니다. 자, 마랑이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내렸어요. 왼발. 풋돌이의 득점. 풋돌이 선출에게 이런 찬스가 나오면 놓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후방 라인에서 찬스 준 거 패턴 똑같습니다. 맞네요. 니마 FC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득점했냐? 이거 아닙니다. 예. 후방 지역에서 어설픈 수비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끊기게 되고 니마 FC가 득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니마 FC 풋돌이 선수의 득점이 기록이 됐고 스코어 1-0으로 앞서나가는 니마 FC입니다. 자, 이럴 때에서 천천히 해야 되죠. 지금도 완벽한 수비가 안 됐어요.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이건 놓치지 않죠. 정말 지난 경기 좋은 활약 보여줬던 맞박 골키퍼도 사실 이런 1대1 찬스는 좀 더 넓은 영향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풋돌이 선수처럼 볼을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오, 터치 좋았는데요. 슈팅까지 맞박
다시 잡아냅니다. 오, 뒤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 노려야죠.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인데요. 잘 감았어요. 리어포스트 쪽 안상민 선수의 헤더 꽤 잘 감아서 파고드는 그런 코너킥이었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확실히 뭐 선출들의 킥이기 때문에 일반 선수들에 비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중요할 듯이 보입니다. 예. 잘 감키거든요. 잘 감키거든요. 깊게 골대 감키거든요. 득점이죠. 득점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감스테프 씨의 슈퍼리그 첫 번째 득점. 근데 골키퍼가 나오다가 충돌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충돌을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고요. 바로 득점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죠. 저희도 한번 느린 화면을 한번 먼저 보죠. 네, 이거는 예. 본인이 먼저 터치를 하고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었었거든요. 자, 아, 지금은 그냥 반칙으로 아, 반칙이네요. 바로 정정을 했네요. 예. 득점 인정이 아니었군요. 예. 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감스테프 씨의 동점골은 기록이 되지 않았고요. 니마이프 씨가 여전히 1-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주심이 처음에 어떤 그 손동작이 저는 이제 득점에 대한 손동작인 줄 알았는데 파울에 예. 대한 손동작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또 감스테프 씨 선수들도 막 좋아해가지고 네, 하프라인을 가리키는 손동작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공격 방향에 네. 네, 따른 손동작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했고요. 어우, 그 VR 보니까 예. 확실히 최대한 정확하게 예. 판정을 하려고 하는 심판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 판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을 할 것 같아요. 뒤쪽으로 빼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 뺏겼는데요. 자, 풋돌이 쪽입니다. 풋돌이 공 지켜냈습니다. 풋돌이 직접 돌파합니다. 자, 반대쪽에 동료 있고요. 왼발로 반대쪽 크로스 들어갑니다. 완벽한 득점. 황원준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는 스코어 2-0 두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니마FC가 전방에서 잘 만드네요. 니마FC가 제가 봤을 때 볼을 좀 많이 차본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풋돌이 선수의 멋진 패스가 있었습니다만은 황원준 선수 지난 경기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스텝오버 이후에 이렇게 왼발로.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차기가 힘든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네. 저런 상황에서 빗맞거나 위로 날리는 선수들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좀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황원준 선수를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예. 깔끔하게 밀어넣는 모습인데요. 아, 이거 아, 푸토리 선수가 뭐 후방 전방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패스가 또 한번 들어갔는데요. 비는 안 올라갔어요. 자, 왼쪽 측면에서 최성윤 선수의 크로스 수비 걷어냈습니다. 자, 세컨 볼 오른쪽 측면에 동고에게.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번 기회가 사라집니다. 자, 조진세 선수가 오늘 응원으로 와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니마이 선수들을 측면 풋돌이 자, 두 명 사이에서 돌아 나왔어요. 계속해서 각을 좀 만들어봅니다. 두 명, 세 명 풋돌이 일단은 상대를 맞춰보내진 못했는데요. 스로인을 얻어냈습니다. 빠르게 던져줬습니다. 박스 근처 빗맞으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전방으로 그대로 멀리. 자, 골키퍼가 나오는데요. 좀 애매한데요. 자, 잡아놓는다면. 자, 잡아놨어요. 그리고 한 명 벗겨냈습니다. 반대쪽 밀어주고요. 박스 안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 만들어냅니다. 전방 막판 이 한 골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한 골 따라가는 감스FC 이거 굉장히 크고요. 아, 되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수준까지 전반전을 만들어냈고 니마FC 잘했어요. 맞습니다. 두 골 집어넣고 상대방 공격 잘 막아냈는데 아, 마지막 딱 한 번 마지막 한 번 킥이 날라왔을 때 골키퍼가 나왔는데 잠깐 좀 애매하게 볼 처리가 되면서 그걸 처리하지 못했고 그 실수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니마FC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전반전. 그래도 니마FC 두 골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냐? 네가 뭘 생각했냐면 쓰리백 소통이라 했잖아. 네. 못 가면 야 내려와 하고. 붙어 이거 내가 갈게 네가 가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붕괴가 돼. 근데 그거는 선출도 아니고 우리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가 못 가는 자리는 힘들잖아. 다 내려와 이걸 해줘야 돼.
먼저 해야 돼. 언제 나올 때? 지금 또 언제 나올 거예요? 기세 올리면 싫단 말이야. 중심 때 다 들어가. 다 막히고. 제 입구 뭐라냐? 한숨 쉬면서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 그 이거 일단 다 넌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입구로 일로 내려서 바로 그러면 우리가 더 움직여야 돼. 찬이 형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는 이유는 집중하란 거야. 괜찮아 없어 안 괜찮아. 한 꿀 더 먹으면은 끝나. 안 괜찮아 더 집중해야 돼. 그리고 너 얘기했지 윙 소비형 윙이라고 했지. 내려와. 너 너무 안 내려와 진짜. 어 맞아 아니야. 너무 안 내려와. 오늘 쪽 그래서 원준이가 지금 힘든 거야. 아니면 아 아니다. 그냥 너 저기 때 나는 저기 하고 아니, 그냥 이해 안 돼? 내가 처음에 이러한 플레이를 요구를 했고 그걸 들으면 괜찮은데 실수가 아니고 네가 얘기한 걸 안 하고 있잖아. 활동력이 좋은 거 아는데 너가 이쪽으로 와버리면 여기 죽는 건 누가 해? 맡아달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 그 저기다 가버린다. 근데 너가 말을 해줘. 내가 이리로 넘어갈 거면 누구한테 저까지 가더라고 얘기하던가. 그게 수단이 왔다가 내가 저기 갔다가 지금 파이팅!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말 같이 하면 내가 잘하고 있어.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수비형 윙어로 갈게요. 안전하게 걷어내라. 네. 버려도 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포트리가 오른발로 한번 길게 때려 넣는데요. 네! 좀 터치가 길었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마FC는 공격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제이풋볼인데요. 반대쪽에 동료가 들어와줘야 되겠죠? 반대쪽 넘어옵니다. 마선호 선수 기다립니다. 자,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넣고 빼줍니다. 왼발 슈팅! 아, 이 슈팅 뭐예요? 동료의 동점골! 이 슈팅 뭐예요? 와, 완벽한 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감세프씨! 마선호가 내줬고 내줬고 왼발 발끝 제대로 얹혔어요. 이건 못 막아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위기 한번 바로 맞았었던 감스테프셨습니다. 네. 지금 느린 그림이 나오다가 실제 예. 경기를 놓치고 말았는데 예. 야, 이 왼발 슈팅은 대단하네요. 자, 결국 포토리가 좀 해줘야 되는 게 많아요. 깊게. 오, 맞박 처리 좀 불안했습니다. 코너킥이 선호됐습니다. 지금 임성욱 감독도 좀 급해졌어요. 2대2가 되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딩? 아, 뒤쪽으로 흘러나갔는데요. 원터치 뒤쪽으로 떨궈 놓습니다. 처리가 불안했습니다. 포토리 오른쪽 측면. 자, 두 선출간의 대결인데요. 오른발로 올라옵니다. 자, 뒤에 있어요. 떨궈놓고 오른발 쇼트. 아, 트래픽이 좀 길었어요. 굴절. 자, 측면 다시 한번. 빗 맞았어요. 네. 자, 오른쪽 내주기보다는 앞쪽으로 슈팅을 때려봤던 선택이었는데 빗 맞고 말았고. 자, 잘 돌아섰는데요. 때릴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뚫렸어요. 황원준 선수의 득점. 오늘 두 골째 그리고 다시 앞서 나가는 니마이FC입니다. 와, 황원준 슈팅 잘 때리네요. 모서리로 골키퍼 네. 머리 위쪽으로 강력하게 때렸던 황원준 선수의 득점. 근데 이렇게 쉽게 내줄 골이 아니었는데 네. 그 전에 너무 패스를 쉽게 허용하고 말았고요. 와, 슈팅이 강력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정말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던 맞박 골키퍼였는데 이번에는 실점하고 말았고요. 자, 제이풋볼 다시 앞서 나가죠. 오른발 쇼트. 그러나 골키퍼 김다현이 막아냈습니다. 자, 제이풋볼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온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풋돌이 오랫동안 볼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풋돌입니다. 자, 뒤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맞박의 선방. 맞박 큰 거 잡아냈습니다. 풋돌이가 지금은 마음먹고 때렸어요. 자, 슛의 궤적을 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야, 잘 막았어요, 맞박. 자, 맞박의 선방. 풋돌이 슈팅도 너무 좋았고요. 흘러나가는 궤적이었기 때문에 더 막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 슈팅을 막아내면서 여전히 스코어는 한 골차가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높게 멀리 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아, 여유가 있는 리마FC. 속도 대결. 아, 이런 건 좋아요. 빨라요. 오른발로 붙습니다. 맞박 뒤에 있나요? 아, 네. 어디 니마FC. 자, 그럼 감스테프시 기회죠. 왼쪽 측면 속도 한번 내봅니다. 제이포볼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반대쪽 넘깁니다만 김나영 골키퍼 여기서 공을 잡아줍니다. 지고 있는 감스 FC 입장에서는 더 뜨겁게 몰아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자, 풋돌이 박스 안쪽에서 스텝오버 왼발로 반대쪽 날카롭게 한번 붙여봅니다. 해트트릭에 도전했던 황원준. 확실히 선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고 왼발 슈팅 맞바 네.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오 나가면 안 돼요 맞바. 오 아! 지금은 아 맞바 나가면 안 돼요. 아~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아! 옵사이드가 먼저였나봐요. 다행입니다. 맞바 골키퍼 진짜 큰 실수 한번 할 뻔했거든요. 맞바 천만 다행입니다. 맞바 이 완전 오버플레이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슈팅 타이밍 막은 거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멈췄어야죠.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될 태클. 맞박 이 맞박 막무가내 태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오른쪽 치면 뒷공간으로 잘 접었어요. 오른발로 붙입니다. 뒤있어요. 완전 삐었어요. 들어갑니다. 완전 삐어있는 상황. 4대2 이제 4대2 이제 경기를 끝냅니다. 두 골차 임성욱 감독의 득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를 끝내요. 이거는 큽니다. 아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잘 만들었네요. 네. 이번 진짜 기본적으로 이 팀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그렇습니다. 풋돌이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잡았는데 최성윤 선수가 측면 나와주면서 공 받아줬고요. 그리고 가운데 크로스 예. 침착하게 잡아놓고 나서 아, 구속으로 와 엄청 깔끔하네요. 아, 네 정말 제이풋볼 갑니다. 오른발 슈팅. 아, 네. 바운드 처리하면서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오 바운드가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잡아냈어요. 아 터치 좋은데요? 어떻게든 자기 볼로 만들어냅니다. 네. 황원준 선수가 그 황원준 잘해요. 공격수 네.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망에서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 볼로 만드는 능력 출중합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니마FC 입장에서는 더욱더 에, 승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정규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아 감스FC가 분위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있었는데 네. 아 그걸 살리지 못했어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박스 안에서 집중력 그 득점력 예. 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들이 뭔가 아 이거는 준비됐다라는 네. 느낌도 많이 있고요. 가봐야죠.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골키퍼 나왔어요. 들어갑니다. 와 남은 시간은 1분여 정도. 남은 시간 1분인데 예 좀 끌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 옵사이드 이러면 감스 FC 공격 기회 있어요. 한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스 감독이 전원 공격으로 올렸습니다. 한 턴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킥도 중요합니다. 전방으로 멀리 보내놓고요. 아 뺏겼어요. 그냥 때려놔야 되는데. 자 이 경합 중요합니다. 오? 다시 나가요. 다시 면에서 던져줬습니다. 자 돌아섰어요. 자 뒷공간 주나요! 중앙에서 아 연결이 발이 풀렸어요. 연결이 아 그 정면 연결이 됐어요. 아 슈팅! 슈팅 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4대3의 스코어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아 석구축구 선수가 한번 마무리 슈팅이 시도해봤는데요. 김다현 골키퍼에게 막혔고 여기서 그대로 경기 종료. 스코어 4대3 니마FC가 한 골차 신승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몇 분 안 남은 기회를 잘 살렸던 감스FC 마지막까지 희망 무승부에 대한 희망을 살렸었는데 맞습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했고요. 예. 아 니마FC는 실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 실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공격에서의 정확도는 꽤 좋았습니다. 네. 네, 이 황원준 선수의 이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은 네. 칭찬할 만합니다. 네. 포토리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공 연결시켜주고 뭐 득점에 성공한 임성욱 감독도 그렇고 황원준 선수도 그렇고 결정력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4대3으로 한 골차 니마FC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 함스FC도 오늘 전반 막판, 후반 초반 빠르게 동점까지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 대칭 기회였습니다.